자, 밥 풀게요. 그리고 쑥갓 얹어서 가주세요. 미나리하고 쑥갓 올려서? 네. 와, 냄새가 기가 막히네. 자. 와, 자. 진짜 맛있겠다. 아, 친구마. 네. 제일 좋은 놈으로 줘야지. 아,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드셔보시죠. 아우, 맛있어. 먹어봐. 밥 잘 됐어. 밥 잘 됐지? 밥 잘했어, 동민아. 네, 밥 진짜 잘 됐어. 아우, 맛있다. 맛있지? 맛있다. 맛있지? 맛있어. 아, 국물이 엄청 진국이다. 네. 근데 확실히 시원하네. 이 대가리를 꼭 넣어야죠? 아, 당연하지. 아우, 그럼 어두일미라고. 네. 매운탕 할 때 대가리 빼면 가만 안 둘 거야. 아. 시청자도. 시청자도 가만 안 둬요, 근데. 시청자 찾아갈 거야. 만약 머리 안 넣으면은. 어, 맞아요. 아, 어제 술 먹었어야지. 아. 완전히 해장국 같아. 술 먹은 다음날 너무 좋다. 아, 이거 파란 맛까지 있어가지고. 아. 게스트 나온 분이 너 표현 어떻게 하라고 그분은 그랬잖아. 아, 네. 이쪽에서부터 이제 우주에서부터 물건하려고 이렇게 왔거나 입으로 탁 들어갔다 그랬잖아. 너는 그렇게 많냐고 그때 가르쳐 줬잖아. 그렇게 하니까 몸이 그렇게 됐지. 아, 이거는 진짜 이 맛을 딱 먹고 나니까 그냥 횟집 갔을 때도 회로 우럭을 회로 먹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딱 사라지고 저거를 그냥 다 매운탕에 끓여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그 달짝지근하고 이 감칠맛 나는 매운탕이 내 입속으로 쏙 들어오겠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 것 같아요. 잘했어. 네. 잘했어. 아, 예. 노력했어. 이게 그러니까 이게 왜 맛있냐 하면은 조미료 맛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 재료의 맛이 우러나서 맛있는 것 같아요. 할 줄 모르는데 또 기가 막히게 아는 건 많아요. 저 엄청 미슐랭 찾아다녀요. 그래? 시원하다. 오, 진짜 진하다, 국물이. 인생 매운탕이네, 나. 진짜 제일 맛있는 것 같아.